농사장 담부턴거 케이 슬더슬인가는 하지 말고 바나나 집어. 아니 집는 거 보고 하쇼. 골드를 저물고 도장을 변화시킵니다. 우리 함께한지 16개월 평생 함께해요 시옷. 시옷 멍챙이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 인사하는데 왜 욕하는 거 같지? 에 또 케이 슬더스 간다. 두 장 변화인데 케이 슬더스 못 참지. 두 장 다 소멸 카드 나왔다. 못 참는다 이거. 압축 덱 간다. 뒤져도 압축이다. 전략가 못 참지 당연히. 아 제거 못 참지. 아 못 참는 것만 나오네. 아 두 장 가고가 못 참지. 아 변화 못 참지. 아 정밀 참지. 정밀은 좀 정밀은 싫은데. 똥중 고개 안 나오나? 전광 석화 아니면 비타 중에 하나 넣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안 넣어도 될 것 같아. 타격이 지금 구들이라. 리퍼 군 개새네. 전략가 카드 제거 2장 강화 타격 2장 진도가 너무 빨라요 딜러님. 진도가 너무 빨라요. 6대4. 나는 내 생각엔 못 이길 것 같아. 일단 보스가 슬라임이야. 그게 제일 커. 보스가 변실로 보시면 비벼볼건데 그게 안돼 지금. 이거 정밀 건무해야 된다. 축축축 빰. 진짜 마지막으로 교살만 넣자. 진짜 압축할 때나 하더라도. 이제 걸음 압축해야 돼. 아 압축한다네 하고 있잖아요. 뭐 강화지? 정밀, 건무, 교살? 일단 전략가는 아님. 정밀, 건무, 교살 중에 딜 제일 많이 오르는 거. 딜 모자라서 강화해야 되는데. 님들 어차피 슬라임이 36대를 때려 박으면 막는 방법이 없어. 타격에 반대. 건무가 정밀이랑 교살이랑 둘 다 연계되니까
아 뭐야 예비해봤네. 역시 건무. 올라라라라라라. 수고. 정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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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밀. 역시 정밀 사기다. 결과 성공. 지금 진짜 뭐 안 넣고 싶어요. 압축돼 갈 거라서 대단원이나 줄 것이지. 에 룸피지 딴 거 거들떠볼 이유가 없다. 강화 쭉 해야 되니까 이거 길 여기밖에 없네. 엘리트는 포션으로 잡아야 된다. 제거 강화 강화 이쪽으로 가든가 이쪽으로 가든가는 여기 가서 생각하고 일단 이쪽 길. 역배하는 이유, 역배라서. 끄덕. 근데 슬더스가 확실히 역배할만해. 아 뭐야 왜 다 강화돼 있어. 나이스. 64대 36. 괜전 씨. 마무리 안 써도 되겠지? 정밀 건무 세잖아 지금. 아 마무리 써야 되나? 교살 안 넣었으면 마무리 넣었을 건데. 누가 대단원 좀 주세요. 제비? 튕네? 내장? 제비 너 얼마나지? 고개다. 포션 하나 사서 엘리트는 잡아야지. 칼찌 같은 거면 약하고 세 마리 나오는 거면 폭발 포션이 나는데 지금 세 마리 나오는 게 더 위험할 것 같으니까 폭발 포션 넣는 게 낫겠지. 오케이.
좋아요. 뚱땡이 컷. 업무가 룬피랑 가슬색이 좀 까다롭긴 하다. 아 뭐야 이거 왜 샀어. 아 근데 개노삼 나올 거 생각해서. 형상 거의 웬만하면은 깼다고 봐야겠는데. 아 잘못 썼어. 영체화만 쓸라 그랬는데. 고기 하나 더 당근 빻다 해야죠. 윙부츠 어디다 쓰냐? 강화 하나 쭉 하고 다닐까? 플라잉 사일런트다. 서네코 룬피. 유령 떴으면 잡지. 아씨 어떻게 이거. 아 나 버려 저거. 처분 어디갔어 처분. 핸드가 다 3코스트로 정제되고 있어. 아이 미친. 뭐 고개밖에 쓸거 없지.
작가 깝치지 말고. 역시 슬더스다. 아 뭐야 이거. 아직은 대기 너무 많네. 이거 이제 덱만 줄이면 그 뒤에는 무한대기긴 해요. 아 답답하네 이거 덱. 무력화 순환덱. 건물을 쓸 수가 없어. 핸드에 쥔 게 너무 많아서. 그냥 교살한 데 때리고 빙글빙글 돌리는 게 더 세겠죠. 아 귀찮아 나가. 와 스네코 때 피해를 남았을 때 깜짝 놀랐네. 아드바타죠. 클리어. 아드레날린. 당신의 달팽이에 투표하세요. 트롤라베가 더 낫겠지. 낙겁은 뭐 크게 바뀔 게 없을 것 같고. 타타수. 타수수 할까? 타타수. 반사 개 잘 나왔다. 환살도 잘 나왔지. 달팽이 대비할 수 있고. 대단원 없으면 아직 모른다긴 한데 거의 진짜 거의 클각이지 이거는. 룬피 전략과 반사신경에 유령의 영상 있고. 거의 클각이지. 멤버십 카드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?
뭐 집어야 되냐 근데? 교살? 건무? 수비? 수비. 아. 순수 찾을만 하다. 8대2. 천천. 여기 엘리트 하나 둘 셋 넷 가는 게 낫지 않을까? 갔다가 네메시스 나와서 화상 10개 먹고 좋아 죽는다. 교사를 쓰고 돌릴까? 화상이 무려 무섭다면 첫 턴에 죽이면 되는 게 아닐까? 반사신경 진짜 용됐다. 아이 교살 써야겠다 앞으로. 저 잡고 갈까? 제거할 돈 벌어야 돼. 아, 엘리트 가는 거 이거 되게 쫄리네. 아무것도 안 걸려 있었으면 그냥 당연히 가는 건데 덱이 이렇게 세니까. 펜촉 달팽이 잡을 거 지금부터 계속 천천히 모아야지. 천천히? 아니야, 엄청 빨리 모아야 돼. 시간이 없다. 환살의 정밀 건무. 달팽이 어떡하냐? 달팽이만 안 나오면 지금 끝난 게임이긴 해. 내장 해체. 내장 해체 어떤? 대단원이 없어가지고. 병 속의 잉크. 심장 생각하면 지금 수비할 거 챙겨놔야 되는데 유령의 형상으로 때운다고 치고 그냥 딜을 더 올릴까?
공격은 최선의 방어다. 달팽이 빼고. 이정밀 붕대 저거 뭐야? 체력이 왜 이렇게 많아? 원턴 킬을 못했어. 역배 오열 수고. 역배의 눈물. 아, 잉크병. 근데 환살 한 턴 보고 잡는 게 더 세긴 하겠다. 0 코스트 54딜을 쓰냐? 달팽이를 간절히 바라는 이건. 과연 달팽이는 나올 것인가? 근데 펜촉 반살 내장에 채면 달팽이 내장 다 흘러나옴. 핑핑이시 벌써 도망간 비키흐. 도망갔는데 왜 여기서 잡혔나? 도망쳤는데 잡혔을 수도 있지. 정밀을 빼자. 달팽이 역배했네. 포인트 구조선 떴다. 형상은 지금 안 쓸 거고. 저승으로 도망간다. 삶은 어디에서 오는가? 이승 탈출한다. 딱대 68 데미지.
잡을 수 있나 이거? 때리는 게 맞나? 아, 안 때리는 게 맞나? 아 몰라 그냥 때리자. 나 모르겠고 때린다. 잘 가고. 하하, 역배 실망. 사막은 뭐 할 거 볼 것도 있나 이거? 해야 돼 이거? 아이 뭐 못 깰 수도 있지 뭐. 그래. 못 깰 수도 있지. 아 역배 못 참지. 인정. 인공물이 나을까? 제거를 할까? 인공물을 할까? 22배를 참는다고? 당연히 참죠. 당연히 참지. 5%? 야 5%. 10초 뒤에 다 될게요. 10 9 8 7 6 5 4 3 2 1 종료. 아 이건 정배해야지. 나도 역배 좋아하지만 이건 정배다. 꽁돈 생기는 건데 이걸 역배를 하네. 그냥 포인트를 나누고 싶어 했던 친절한 이웃은 아니었을까. 하긴 뭐 포인트 조금 거는 거면. 아니 배당이 20대인데 정력을 써놨어. 이건 못 참지. 이건 못 참지. 참지가 맞는데 왜 걔 참치 같지? 하도 참치 참치 그래가지고 참지가 더 이상하네. 행꽃. 어허. 대단원 승부조작 아니야. 안 넣을 거야. 꺼져. 일단 퍼펙트는 못하네. 잔상조 잔상. 어. 그냥 한 발인데. 아 뭐야 이거. 대혼란 하자. 턴 넘어가는 그런 카드 없잖아. 어 심장 고생만 하고. 아, 퇴근해 이제. 어 이제 들어가도 돼. 아 기다리느라 고생 많이 했고. 다음에 또 보자.
잔상이라 어차피 고동댐을 안 맞아. 우연하게 파워 포션 두 개에서 모두 잔상을 뽑을 확률은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 뭐 포션에서 정밀 나서도 이겨요. 포션은 이미 아무것도 아니야. 와 환영살인마. 스네코 당신은 도대체. 섬탑 서열 1위 스네코. 스네코의 눈이 보스 유물 승률 1등인 이유가 여기 있었구만. 아 그냥 계속 돌리게 되네. 손이 가네 그냥. 감자칩 마냥. 만 포인트 넣고 500포인트 벌바에 100포인트 넣고 2000포인트를 노리는 게 맞지. 크크크 정배는 안두인이 쓰는 거고 크크크크. 정배는 안두인이 쓰는 거래. 안두인. 그 상대는 보스가 스네코의 눈을 애지중지 지키고 있던 이유가 있다. 그러네. 보스 상자에서 스네코의 눈이 나오는 거잖아. 그러면 보스가 스네코의 눈을 지키고 있었던 거잖아. 그러면 스네코가 더 대단했던 거네. 프레이즈 더 스네코. 2스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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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스택. 야 이거 역배는 매크로 아니냐 진짜. 와 5% 벌었다. 심장 허접해. 20배는 못 참지. 엘리트 5마리 잡는 거 봐. 아 알찼다 진짜. 결과 선택 클리어함. 아 순간 실패 누르고 싶었음. 실패 누르기 참기. 20배 한번 눌러보고 싶다.